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 제가 처진 소나무 접붙인 거를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난 그 3월 25일 날 접을 붙였습니다. 고접을 했죠. 그래서 그 소나무 변이종인데요. 처진 소나무는 일명 그 수양소나무라고도 하죠. 밑으로 말 그대로 밑으로 처지는데요. 지금 뒷면에 보이시는 소나무인데 지금 이 녀석의 규격이 수고가 3.5m입니다. 그래서 직간목으로 키우다가 여의치 않아서 접을 붙였습니다. 지금 그 식재 거리가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그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옮기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식을 포기하고 처진 소나무를 붙였는데요. 처진 소나무는 말 그대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수폭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. 뭐 반경 한 7, 80cm 이내에서 거의 1m 이상을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공간에서는 다 재배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일단 그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수형이 잡힐 때까지 처진 소나무로 처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3월 25일 날 접을 붙였는데요. 한번 상태를 올라가서 보도록 하죠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수리에 정아에다가 접을 붙였는데 지금 네 개를 접을 붙였습니다.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이 광학성 테이프 안쪽에 보시면 눈이 지금 발달이 돼 있죠. 발달이 돼 있는데 아직 뚫고 나오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안쪽에 보시면 이슬이 막 맺혀 있죠. 지금 습도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요 녀석도 지금 상태가 양호하고요. 지금 눈이 빨갛게 지금 보이죠. 이게 뚫고 나오기 직전이죠.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네 개를 붙였는데 얘는 지금 실패를 했어요. 네 개 중에 두 개가 얘도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요. 지금 말라 있죠. 얘는 이렇게 터졌습니다. 나오다가 지금 보니까 눈이 나오다가 좀 말라가고 있는데 잎이 다 말랐죠. 원인은 아마도 이제 옆에 요런 순들이 때렸거나 그래서 아마 뚫려서 말라서 죽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지금 신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요 신초도 좀 여기를 건드릴 것 같아서 잘라줬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밑에 나무는 이제 정화 우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. 말 그대로 상수리 정자인데요. 맨 위쪽의 세력이 제일 강하죠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신초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밑에 단에도 보면 지금 측지가 주간만큼 거의 굵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정화 쪽으로 세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밑에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녀석들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녀석은 3개 정화에다가 3개를 붙였습니다. 3개 모두 다 성공을 했는데요. 아직은 양호한 상태인데요. 지금 눈들이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지금 테이프를 뚫고 나오기 직전이죠. 그리고 안쪽에 솔잎들이 파랗게 살아 있고요. 얘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. 세 개 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지금 측지를 좀 제거를 해서 요 녀석들로 좀 세력이 집중되도록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측지들을 정리를 좀 해주고 밑에 단도 좀 주간에 비해서 굉장히 굵죠. 저기 보시는 것처럼 측지가 지금 분지된 게 5개인데요. 5개가 이 주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굵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세력을 정화 쪽 주간 쪽으로 좀 몰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그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세력을 그 정화 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가지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. 지금 신초들이 힘차게 올라와서 세력이 아주 강한데요. 가지 정리를 측지들을 정리를 할건 하고 그래서 정화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을 양분을 몰아줄 수 있도록 가지 정리, 측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? 이렇게 과감하게 아주 정리를 해줬는데요. 이 녀석들도 보면,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양분이 정화 쪽으로 집중되도록, 유도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